안녕하십니까, 임규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예, 요새 제가 영상을 잘 못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또 나름대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바쁜 일 끝나면 자주 찾아뵙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한 지 2년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첫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김기사의 이시웅 전기의 저자, 네, 김명진 기사님과 김명진 기사님의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네, 환영해주세요. 아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김 기사님 아버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성남에서 32년 동안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이시웅 전기의 저자, 네, 김명진 기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기 관련 서적인 김기사 이시웅 전기를 이렇게 직접 썼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전기공사 이제 일도 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전치모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네.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세계 네. 저자분을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아유, 아무튼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느냐고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 소망 김 기사님하고 아버님 이렇게 모시기 전에 사전에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서 좀 드렸습니다. 네, 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김 기사님, 김 기사 이거 자꾸 광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기사의 이시웅 전기. 네. 네, 이게 어떤 계기로 책을 쓰게 되신 거죠?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운명처럼 다가왔죠. 원래 저는 전기 쪽 전공도 아니고 다른 통계 쪽 전공으로서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다가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 자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직업인으로서의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 30년 넘게 전기를 하신 아버지의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랬고 아버지는 이제 자격증이 없이 전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자격증 공부를 했죠. 그런데 네. 저같이 이제 비전공자로서 이 전기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고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런 건데 어렵죠.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나서 현업에서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아 저게 저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하나둘 이해가 가다 보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실무와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빠를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면서 네. 조금씩 적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전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모이고 이웃도 늘어나다 보니 방문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출판 제안을 먼저 받게 되고 글을 계기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블로그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블로그를 개설한 게 2018년 2월부터 꽤 되셨네. 거의 한 2년 정도? 네, 2년 좀 넘었고 이제 블로그가 지금 이제 유튜브에 많이 밀렸지만 가장 성황기를 이뤘던 건 2010년 전후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늦게 올라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전기 관련 블로그 중에서는 가장 이용수도 많고 방문객도 많은 블로그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전기에 관련해서 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에 김기사의 시흥전기 네. 예, 그렇게 검색해서 질 높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기 아드님이 책 쓰시고 이러니까 어떠세요? 엄청 뿌듯하죠. 책이란 자체가 혼자 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게 책인데 그중에 특히 전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엄청 위험한 그렇죠.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죠. 예. 사고는 제가 딱 들여다 보니까 이 책은 유치원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어떻게 보면 수준에까지 이런 책이다. 예, 맞아요, 맞아요. 누구나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다니면서 현장에서 사진 찍었던 것이 결국은 누구나 부딪힐 수 있는 그렇죠.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책에 삽입된다는 것이 엄청 저도 공부를 느낍니다. 그런데 책 보면은 뭐 딴 데서 보지 못했던 그런 현장 사진 접할 수 있어가지고 나 특히 되게 제가 감명받은 게 저는 전동기 쪽에 예, 올카라로 해가지고 한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장비 같은 거 사진 찍으셔가지고 이제 올려놓으시고 보면 진짜 전기인들한테 필요한 책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역으로 말하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좀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전기기사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은 정작 중요한 이 건물 안에 스위치 배선이 어떻게 되고 콘센트 배선이 어떻게 되면은 자격증 책에서 안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언밸런스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무에서 오히려 이런 게 더 필요한데 왜 이런 얘기는 우리 그 기사 시험에서 기준이 안 다를까? 이걸 그렇다 해서
어디 뭐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 같은 것을 정리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 이렇게 공사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지? 뭐 벤치 있어야 되고 또 뭐 테이프 그리고 또 뭐 일반인들은 거의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정리를 하게 되고. 아 근데 네.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여러분 여기 뭐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입니다. 김기사 이시운전기 뒤에 보이시죠? 김기사 이시운전기. 뭐 가격을 떠나서 제가 뭐 이거 홍보시켜 드리려고 제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유용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뭐 솔직히 그때 방송했을 때 김기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받고 방송을 한 건데 제가 단번에 오케이 한 이유가 있어요. 네.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 올컬러로 돼 있어가지고 보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에 관심이 있거나 뭐 전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서점이나 뭐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니까 김기사의 이시운전기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책 얘기는 뭐 블로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전기 공사 쪽에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이제 전기 쪽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전기 공사 쪽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전기 공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아까 제가 초반에 32년 됐어요. 아, 32년. 전기 공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먼저 저희는 이제 전자 계통이 있었습니다. 전자가 너무 빨리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걸 느낍니다. 적응하기도 힘든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네에서 전기 공사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저를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전기 공사를 하면 어떠냐? 제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전자를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장님이 1년 동안 내가 우리 기사로 붙여줄 거니까 한번 배워보라. 지금까지 32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시작하실 때 연세가 어떻게 시작하실 때가 32, 33. 네. 30. 근데 그때 당시 32에 직업을 바꾼다는 게 좀 쉬운 일이었나요? 쉽진 않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전자를 가지고 학교를 나와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자와 전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요. 전자 자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전기는 손으로 못 만지잖아요. 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또 우리도 배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는 접근이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사장님의 그 여러 가지 배려 때문에 접근했다는 거. 근데 그때 저 공사할 때요. 저 알려주신 기사님이 그랬거든요. 야, 나도 그때 벤츠를 맞아가면서 배웠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때 그랬어요 진짜? 저는 그걸 못 느꼈습니다. 전기공사 위험한 거는 아시잖아요. 이런 위험한 일을 아드님이 처음에 딱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대기업에 다녔고 사실상은 학벌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좀 마음은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기라는 게 무궁무진한 발전 그렇죠. 예. 그런 데 대해서 배울만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자격증을 취득해라. 무조건 전기는 안전이다. 우리 아들내미가 여기 있지만은 첫날 벤치 들고 딱 왔을 때 네네. 같이 하면서 첫 번째 하는 순간 전기는 실험용이 아니다. 실험을 해서는 안 돼. 아, 그렇죠. 네. 아유 맞습니다. 그겁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만 찾으세요. 아유 진리죠. 진리 저는. 네. 그 기분은 가슴은 좀 아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직업을 옮겨도 괜찮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자격증 대시를 했을 때 아버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 저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날부터 자격증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좀 그래도 비전이 있는 놈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김 기사님은 어쩌다가 그 대기업을 다니시면서 전기공사로 전업을 하실 생각을 하세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가장 보편적인 대답을 하면 회사라는 존재가 뭐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소위 정년이 많이 보장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일반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피라미드 조직이고 그 조직 안에서 높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렇죠. 쳐나가야죠. 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경쟁하고 뭐 회사 내에서 정치 같은 것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회사 생활 5년 정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40대율로의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치를 능글능글하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막 회사 일에 열정을 갖고 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40대 이후에 어정쩡한 나이에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치킨집을 한다는 이유. 뭐 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어떤 준비 없이 미래에 나와서 남들 하는 거 뻔한 거 하면은 그냥 똑같이 인생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낀 게 30대 중반이었고 뭐 인생과 100세 시대다 보다 하는데 앞으로 뭐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은 내 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답은 멀리 있지 않은 게 당장 제 옆에 있는 아버지가 있는 거인 게 이제 환갑이 지나신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럼 이제 환갑도 그때도 환갑이 지나셨죠. 그랬는데도 여전히 이 일거리가 있고 또 3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많은 거예요. 단골들도 많고 그런 것도 보면서 아, 저 직업은 진짜 자기가 기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동년이 없구나. 거기다가 전기라는 게 현대문명을 일으키다 보니까 전기 없이는 현대문명을 아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은 사라질 수가 없겠다. 아유, 그럼요. AI 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근데 그것도 전기 쪽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전기가 있어야 컴퓨터가 그렇죠. 돌리잖아요. 근데 그 전기 인프라를 깎는 게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서 이 기술 괜찮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해서 제가 당시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물어봤어요. 40-50대 이상 분들이 많은 익명 게시판에 물어보니까 90%가 기술을 배우세요. 사무직이요? 회사 나오면 할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바와 비슷하다면은 차라리 아버지 바지 끄레기라도 잡고 달려들면서 기술을 배워야겠다. 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려면 뭐 자격증 없이 전기 일을 하면은 안 돼라고 하니까 그럼 자격증 따야 된다.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따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고 어쨌든 그렇게 뭐 공인공사 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35 정도 했으니까 3년 좀 넘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제 전공하셔도 되겠네. 아빠!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기만 한다고 성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쩔 때는 위장도 해야 되고, 진짜 어쩔 때는 진짜 삽질도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그렇게 4년 동안 해오시면서 자격증 땄더라도, 아, 이거 말고 진짜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셨어요?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당연히.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다는 거는 불도 어둡고 뭐 이렇게 계절 그 자체를 몸으로 느껴요. 추우면 추운데 그런 인간의 본능상 좀 추울 때 따뜻한 데 있고 싶고 이러다 보면 아 일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적성을 굉장히 타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그 사무직으로 회사 생활 한 6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새장 속에 새 같은 생활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제 적성상 뭔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어도 창밖을 보면서 바깥 세상을 어떻게 변하나 그리고 또 되게 그 한 곳에 갇혀서 뭔가 비슷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금방 염증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되게 버라이어티해요. 정말 우리 윤기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사소하게 목공 좀 옆에서 이렇게 톱질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이 어떤 이 돌발 이슈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도 재밌지만은 정말 이 직업이 저는 맞다고 느낀 게 어제 본 고객이 오늘 본 고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현장을 가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매번 이렇게 리프레시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하는 느낌 같은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뿌듯한 게 이 사무직의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리했다가 뭔가 보고서를 쓰고 그걸 윗선에 올려서 결제받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거 자체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정말 여름까지 열심히 해서 글을 써갖고 윗선에 보는데 윗선에서 딱 보고 나더니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직장인으로서는 가장 보람차는 게 일을 했다, 수고했어. 너의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많은 돈이 됐다. 이 뿌듯함을 느껴야지 일한 거라면 느끼고 월급도 같이 다니는데,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써봐. 이러면은 소모하단 말이야. 반면에 전기 일은 정말 깔끔해요. 어찌됐고 복잡한 전선 기어다니든 뭐를 하든 뭐를 하고 하면서 깔고 나중에 이제 차단기를 다 올려서 조명 스위치 켜는 순간 그때 기분이 불이 탁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피로가 확 풀리고 그때 기분 답답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느껴지면서 이게 재미라면 재미죠. 그러면은 힘들게 일을 했던 그 과정 같은 것이 그냥 이제 샤워를 하면서 잊어가는 거예요. 뭐 돈을 받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보람이라는 것이 거기서 저는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임시 전기부터 이제 끌어와가지고 이제 쓸 때부터 해서 전기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현장에서 제일 늦게 나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 노래보다 늦게 나가요. 이제 저등들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제 콘센트 다 확인해봐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서 딱 나올 때 진짜 기분 좋죠. 불 다 켜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 게 콘센트 스위치 달고 뭐 등다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누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그 경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되게 쉽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지만은 경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칫 누전도사라고 누전에 굉장히 잘 잡고 실제로 남들이 버리고 간 현장도 아버지가 잡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런 거를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정말 그 순간만큼은 박수를 쳐주는 직업이에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상할 것 같고 애는 울어대고 불도 안 들어와서 어두워 죽겠는데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누전을 잡아서 나중에 차단기를 올렸는데 떨어지지 않는 현상 이걸 딱 보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 순간만큼은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하는 것도 자랑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그때는 진짜 그 고객분도 돈을 떠나서 그냥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에서 이게 보람을 주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전기를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상황에서
짠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탁 해서 전기 탁 들어오게 해주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그렇죠. 전기가 일반 사용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이거 없으면 사람 못 살잖아요. 전기 같은 존재예요. 네. 아, 그러니까 누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해보면 감이 딱 오시죠? 예, 뭐 비가 왔을 때 물이 샌다 그러면 거기부터 좀 가보고, 예, 어디 뭐 보일러에서 물이 자주 샌다 그러면 보일러 가보고, 뭐, 그게 맞아요. 경력이 맞아요. 네, 예.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고. 네. 경력이 경력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누전을 잡아가면은 장난을 치시는 또 전공들이 있어요. 참,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좀. 가보고 이거 10만원 달라고 막 안 줘요. 우리는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요새는 얼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3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그런 분들이 나와요. 근데